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도로서 마음이 아름답고, 모습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답고, 눈이 아름답고, 말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 얻은 모습으로 정말로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은혜는 감사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볼때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사단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에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이 자리에 있는 거,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의 힘과 그 원천이 그리스도께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모든 권한이나 힘이나 능력은 누구한테서 오냐면 보낸 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은 오직 그를 보낸 자로부터 오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위, 권세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힘과 능력을 삼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밝히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서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12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는데 뭘 감사하냐면 자기를 충성되게 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한대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좌충우돌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던 자기를 그 누가 용서해 줄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용서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용서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보셨냐? 자기를 충성된 자라고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대요. 자기의 부족함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권적 은혜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고 아멘.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누굴 믿겠어요? 세상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세상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또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또 여러분의 부족한 학력이나 능력, 또 과거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뭐 자격이 있다, 없다, 운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거기에 노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충성되게 보시고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천하보다 귀한 그런 복음을 널리 전하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은혜는요, 회개하게 한다라는 거죠. 회개하게 합니다. 13절에 바울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이 전에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누구든지 진정으로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 왕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서로 본다 할지라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니,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절대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생님의 말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멘,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는 아,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알아버렸지요. 아멘. 그래서 물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때 봉헌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히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부터 그 성막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두 돌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 찼을 때,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회방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는 일생을 두고 알지 못하던 시절에 행한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은 어찌게요?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많은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면서 또 회개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했다라면 결단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겠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회개의 말씀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회개 운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들 개개인에게도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힌 이 바울은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주님의 은혜를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 핸드 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바울의 은혜는 뿌리고 믿음과 사랑은 줄기고 선한 행실들은 구원의 나무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성도는 오늘을 사는 이들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극한 환난 중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뒤에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환난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걸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없지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요.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도 이루어질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설레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저는 예전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처음에 많이 힘들었을 때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이겨냈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그래 전국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다니시면서 찬양도 하고 복음도 선포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뭐 상상하는데 돈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도 꾸고 상상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그럼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혼자 상상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이 쉽게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영광을 기대하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을 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으로 갈 거라는 기대감, 그런 소망 가지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어요? 그치요? 보이는 것은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바라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피는 꽃입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피는 주바라기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